우리 캐플로의 V앱 공식 채널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V라이브로 팬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설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명씩 자기소개 해볼까요? 네! 제가 첫째니까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캐플러 첫째 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플러 둘째 샤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플러 셋째 마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넷째 캐플러의 김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플러 다섯째 김다현입니다.
아직 비밀이고요. 조금 더 실력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말 늘어가지고. 자, 근데 채연이 요즘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있어. 와, 역시. 근데 채연 언니가 목소리가 엄청 예쁘잖아요. 올라갔네.
저는 있는데 네. 일단 마시로 언니가 정말 언어 능력자잖아요. 아, 맞아. 일본어도 맞아. 잘하고 한국어도 맞아. 잘하고 그래서 저는 마시로 언니처럼 되고 싶고 또 예쁜 목소리를 가진 채연 언니처럼 정말 음색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채연 언니도 닮고 싶어요. 음색 요정. 이해요정 처음 들어봐. 맞아. 맞아. 아니 더 이뻐지지 않았어? 맞아. 어. 응. 오늘 너무 예쁜데? 네. 다음 질문. 닉네임 요르레 히에. 요르레 히에 님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약간 팀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아 우리들의. 어 케플러의 매력 포인트. 개성이 뚜렷한? 뚜렷한 멤버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이 되었다는 되었다는 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댕이님께서 캠플러 요즘 TMI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요즘 제가 얼마 전에 뭐지? 토마토 해물 짬뽕 파스타를 먹었는데 짬뽕 파스타. 그냥 해물 파스타가 아니에요. 토마토 해물 파스타예요. 파스타. 같이 먹었는데 언니들이 한 입만 달라고 그 맞아. 냄새에 유혹에 빠져서 진짜 그게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맛있어. 나도 뺏어 먹을 거야. 다음에 다 같이. 닉네임 옥자님께서 멤버들 중에서 마시로 언니랑 소정 언니만 아이인데 이 다른 멤버들 캠프 감당 안 됐을 때가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제가 있긴 해요. 있긴 해요. 계속 춤을 추고 날라다니고 그런 멤버들 봤을 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둘이서 같이 앉으면서 너네는 진짜 대단하다 멀리서 약간 바라보는 나 지금 하면서도 느낀 게 2인 친구들이 많은 느낌이야 지금 완전 제가 앞에서 대신아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나 더 할 수 있는데 맞아 네 다음 질문 닉네임 파란하늘님 멤버들이랑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행! 오, 여행 가고 싶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여기지 어디? 포천에 가고 싶은데 가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도 보내드리고 저희 포천 하면은 닭갈비가 것은 무엇인가? 아, 진짜 당연히 이거 딱 듣자마자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그게 있잖아요. 네, 네 연애 분장 하나 할래요. 어. 아, 네. 하나, 둘, 셋. 민초 팝니다.
이 댓글을 보면 벌꼭 깨주세요. 아, 벌꼭? 여러분, 저희 윙크 여기 벌꼭하고 왼쪽 눈 아, 하는 거 안 되는 거 아이고. 알아요. 윤아, 진짜하자. 아, 여러분, 윤아.
저를 케플러로 데뷔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랑해주신 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감사한 마음 잊지 않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기 네, 저는 일단 꿈에 그리던 데뷔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제는 꿈을 더 키워나가서 팬분들과 더 다양하게 소통하고 아티스트로서 더 다양한 음악, 다양한 무대를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네, 우선 걸스 플래닛 크크크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이제는 빛나는 멤버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 제가 데뷔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저를 믿고 끝까지 응원을 해주신 팬분들 그리고 저를 손짜하게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는 저의 금은 데뷔가 아닙니다. 이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멋있어. 앞으로도 고마움을 잊지 않고 전 세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많은 사랑을 택배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캡프로 잘 부탁드립니다. 데뷔를 한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은데 이제까지 걸스 플래닛을 해오면서 정말 저는 저의 꿈을 향해 달려왔고 지금은 그 꿈을 이루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열정 있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꿈꿔왔던 일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떨리고 이제 기대도 많이 되는데 우리 팬분들께 자랑스러운 케플러 서영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케플러랑 영원해요! 영원해요! 저는 보는 사람이 더 행복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밝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예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너무너무 잘 부탁드리고 케플러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행복해. 아이스테르 예서가 있어서 행복해. 행복하다. 행복해. 먼저 말 잘한다. 이렇게 멤버들의 앞으로 각오를 들어보니까 케플러 너무 기대된다. 기대돼요. 중국어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힘차게 달려 나갈 테니까 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해주세요. 헤이 여러분, 오늘 케플러의 첫 브이라이브 어떠셨나요? 저희는 정말 즐거웠는데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좋았을 거예요. 재밌었어요. 앞으로 볼 기회가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재밌어요. 재밌으셨나요?
다들 결혼해달라는 말이에요. 데뷔 기대했는데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쁘다 말이. 예쁘다. 사랑해. 사랑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이 올라오는 게 진짜 보여. 보여? 바이 영. 진짜 많은 분들이 프린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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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데뷔해줘서 너무 고맙대. 저희도 고마워요.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케플러가 생겼어요. 맞아요. Hug me please. Hug me. Hug me. Hug me. Hug me. 바이에는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진또 똑같아. 와, 페이창 카이신. 맞아. 카이신. 아. 좋아요. 햇빛라 대박 나자. 모두 다 너무 좋아요. 대박 나자.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님은 카이신 마. 님은 카이신 마. 님은 카이신 마. 와, 페이창 카이신. 마시로 씨 오늘 너 이쁘다. 둘, 셋! 지금까지 캠플라였습니다!